레몬. 트라이 원? 아! 오! 좀 아니래요. 가만! 가만! 애기는 저 모자국수 커 보였는데 니한테 좀 작네? 작아? 어. 아, 좀 커 보이지 않아? 까만! 까만 까만 신 까만 신 짜오! 니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닌가? 조롱하는 거!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고! 나 지금 조롱하는 느낌 나는데 동화되었잖아 지금. 아 동화된 거 있어? 박하 마을에. 아 그래. 아 신 까만 신 까만 그렇지 그렇지 까만 애기였으니까 옥수 작 옥수 컸는데 나도 이쁘지 않았어 이렇게? 아 뭐 어울렸어. 아 이쁘다. 애기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너 뭐 뭐 사러 왔어? 이거 뭐야 뭐 사러? 뭐 사러 왔어? 뭐 사러 왔어? 까 이거 뭐 물어보자. 뭐 사러 왔어 이거? 까이나이라 까이지? 까이나이라 까이지? 까이나이라 까이지? 까이지 대나이 까이지 대나이 펑꼬 펑꼬.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추 같은 느낌이야. 맞지? 대추가 이제 얘네들의 과자 같은 느낌인 거지. 간식 하나만 줄래? 못. 아, 잘 알아듣. 아, 신까몬. 신까몬. 대추인데? 사과 아이가 대추 아니면은. 어떤데? 뭐? 사과맛 나는 대추. 너무 맛있다. 사과맛 나는 대추. 아, 드롭스 이쁘다. 아이고. 나름 또 화장을 했다. 야, 어디 간 어디야? 그리고 봐봐, 애들 지갑이나. 안녕, 안녕. 바이바이, 신짜오. 안녕. 내가 보니까 쟤네들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보면은 우산 이제 소수민족 자기들의 전통 의상은 입고 다니되 지금 새로운 문물을 한껏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식인 것 같아. 어제 선생님 같다 지금. 어제 사파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지 친구야. 가장 순수한 베트남의 모습을 찾아 국경 근처의 사파까지 찾아온 두 사람. 수용과 초록이 본 사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 올라오니까 좋지? 좋네. 장난 아니지? 근데 어제 사파랑 그렇고 이제 오늘도 여기 박하도 그렇고 내가 그 봤던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나는 그냥 이제 그 전통 의상 입고 논 갈고 밭 갈고 외국인 들어오면 되게 낯설어하고 신기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거랑 많이 다른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전통 옷장 입은 소수민족이 우리 막 우리 상대로 고객 행위도 하고 뭔가 팔려고 하고 많이 변한 것 같더라. 응. 아까 봤지? 뭐 전통 의상 입고 우리랑 같은 브랜드 신발 신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봤다. SNS 하고 있대. 그거 재밌었어. 이게 사실 산골짝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단절돼서 그런 교류가 없어서 그런 모습을 지킬 수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변한 거 아니겠나. 근데 뭐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계속 발달하고 하는 게 그래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제 외국인들은 아, 좀 전통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조금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다. 그 관광객들이 욕심인 거지 우리들의. 그런데도 생활 방식은 바뀌었지만 이 옷 입고 있는 게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게 되게 멋있다. 그럼 대견하다. 아유,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지. 막 사는 옷은 변해도 내가 그 옷만큼은 좀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 변했으면 좋겠다. 안 되지. 너무 색깔 없어지지.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지. 아니지. 재밌네.